죽으면 다시 몰랍니까? 에? 죽. 아, 죽 먹어야죠. 크게 그냥 아예 주세요. 저. 자시다는 사투리 아니죠? 자시다는 사투리지, 사투리. 자시다 사투리였어요? 어. 와, 부산 사람들. 서울에서는 잡수실래요? 부산 사람들 진짜 몰랐을걸요? 죽 자실래, 예. 네, 자실래. 괜찮았지? 예? 죽 자실래, 예. 좀 피곤하세요? 왜? 솔직히 비슷한 건 비슷하다고 해. 진짜 안 비슷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다니까 요거 먼저 드시고 요거 맞아요. 녹두죽하고 탓죽 한 다음에 요로. 네. 자, 그럼 시킨 대로 저는 녹두죽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아 여긴 근데 깡동시장 내에서 유명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사실 선뜻 죽을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부산에서 죽 먹진 않지. 네, 들어와 보진 않았어. 그 생각 못 하지. 네, 들어와 보진 않았는데 되게 와보고 싶긴 했어요 여기. 너 이 맛 잘 모르겠지. 엄청 특별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 첨가제 하나도 없이 그냥 후기만 하신 거네. 와. 야, 귀한 맛이다. 귀한 맛이야. 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할 맛이에요. 정말로. 맞아, 맞아. 할머니나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찐어박 맛이. 와. 이거 먹어봐. 이게 진짜 단팥죽이라고. 너 단팥하면 뭐가 떠올라? 그 붕어빵 안에 그 팥죽 떠올리지? 그 달어 안 달어? 달죠. 얘 안 달아. 먹어봐. 팥죽이 안 달면. 먹어봐. 이게 진짜 팥이야. 팥 향이 너무 좋다. 와. 뭔지 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엄청 깊은 느낌이다, 맛이. 이게 진짜 단팥이야. 이런 팥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너 이거 완전 시골 팥 맛이야. 어쩐지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지? 네. 저 팥죽도 많이 안 먹어봐서. 옛날에 나 어릴 때 이런 완전 찐 팥죽 써가지고 김치를 얹어버려요. 김치도 완전히 그 양념 많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김치 있지. 맛있겠다. 그냥 떠먹어. 딴 반찬이 필요가 없어. 이게 단팥죽에 달아버리면 김치랑 막 이상하거든. 너무 세거든. 근데 이게 슴슴하잖아. 팥향만 나고.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 이런 팥을 만나기 쉽지가 않대요. 제 나이쯤 돼야 이제 슬슬 이제 맛있어지는 나이. 너도 아직 어려. 너는 저 붕어빵 안에 있는 단팥을 좋아하겠지만. 우와. 호박죽이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진짜 호박죽이에요. 드셔봐. 알았어, 내가 먹어볼게. 진짜. 이 애기들 좋아하겠다. 애기들 좋아하겠다. 너무 맛있어. 호박죽이. 와. 와, 단 게 막 설탕 단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달달하게 너무 맛있어요. 호박의 단맛이지.
죽이 다르다.